청나라를 장악한 서태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였을까요? 외모? 아,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모라고요? 미모를 가꾸는 거죠. 27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태후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말에 따르면 서태후는 외모 취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욕산이라는 게? 옥? 옥?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똥? 똥으로? 네. 새똥? 네. 그 새똥 그 차에 또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오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는데. 진주.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두 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워. 어른이요? 예, 이게 이야기.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아,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죠.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환관은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맞아. 머리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궁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유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진짜? 예, 그런데 평화롭게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 권세를 누리던 서태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어? 갑자기? 동태후 이때까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서태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태후는 왜 서태후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누군가 이간질 시켰지. 아, 이간질? 그건 바로 서태후의 스캔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 풍자가 죽고 난 후에 젊은 나이에 권세를 쥔 미모의 여성인 서태후를 두고 모종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오. 무슨 소문이요? 서태후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죠. 궁 밖에서 젊고 잘생긴 경국배우들을 몰래 궁 안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데?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제인 동치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이었어요. 성년이 된 동치제의 황후 간택은 서태후가 입궁했던 방식대로 수녀 선발 제도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서태후에게 황후 간택은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족이 되어줄
자신의 편인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치제가 생모인 서태후의 뜻을 감히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하는 인물을 황후로 선택한 거죠. 와. 바로 효철이 황후입니다. 오, 닮은 것 같은데? 서태후는 동치제의 선택에 당연히 크게 분노하게 되죠. 이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한 서태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 두 사람의 합궁을 막았던 거죠. 아내도 못 만나게 하고. 아니 근데 서태후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는 남자들 만나면서 근데 꽃구각치 황제였던 동치제는 동치에서까지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서태후의 괴롭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황관들은 이런 동치제를 위로하겠다면서 그를 기생집에 데려가요. 아이고. 그런데 동치제의 방황은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동치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황후가 또 계속 눈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동치제가 병으로 알아눕자 서태후는 며느리인 황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병문안을 하러 동치제를 찾아갔는데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내린 다음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결국 황후는 동치제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결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서태후가 며느리에게 황제를 따라가라며 자살을 강요해서 황후가 금가루를 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일리 있어. 악녀가 많네요. 심지어 서태후가 황후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유가 야사에 적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후가 동치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더 이상 섭정을 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심지어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했어요? 그게 사실은 너무 끔찍하다. 이 호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실 다 귀족 집안의 여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황후도 자기가 이제 죽음에 몰릴 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친정 아버지가 서태후의 무서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회신을 간단하게 답은 황후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서태후가 황후에게 강요하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2살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동치제도 죽었고 남편도 없고 이제 권력을 가질 명분이 없잖아요. 동치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실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서태후는 발빠르게 다음 황제를 물색합니다. 바로 이번에 또 누구예요? 바로 4살이었던 광서제였어요. 4살. 사실 광서제는 황제가 되기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광서제의 황제 즉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서태후에게는 황제가 어릴수록 수렴청정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꺾지 않았죠. 결국 그녀의 위세에 눌린 관료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서태후 성격이면은 동태후도 그냥 어떻게 내쳤을 것 같은데요. 뭐 언니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언니 저한테 그따구로 하실 거죠? 그러면서 야사에 따르면 동태후에겐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무기지? 환풍제가 죽기 전에 교지를 남겼다는 거죠. 교지에는 만약 서태후가 아들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녀를 죽여라. 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걸 서태후는 모르는 거예요?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한 풍지의 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조심했구나. 그런데 한날은 동태후가 심하게 아팠을 때 서태후가 자신의 피로 감기약을 만들어 갖다 바치자 동태후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 풍지의 교지를 불태워줬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자신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요. 독해. 그런데 광서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동태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태후는 죽었다고요 또? 예. 물론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갑작스러운 동태후의 죽음을 두고 서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하고 혼자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아, 근데 이게 정황상 서태후가 어떻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있지만 동태후의 사회는 뇌출혈이 유력합니다. 아, 동태후만 믿고 있었는데. 그럼 광서제에겐 서태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광서제도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짜증났죠. 그런데 광서제는 서태후 밑에서 늘 질책과 비판 속에서 훈육됐기 때문에 서태후 앞에만 가면 얼어붙은 얼굴을 했어요. 무섭죠. 예. 서태후는 광서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언짢아했습니다. 너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자꾸 사색이 돼서 벌벌 떠냐고. 그렇죠. 이모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서태후의 아래서 숨죽여 했던 광서제는 결혼할 나이인 16살이 되면서 서태후의 간섭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사춘기 왔다. 이제 중2병 왔거든. 이제 왔어, 왔어. 중3병. 황법에 의하면 황제는 16살에 황후를 정하고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오. 황후 간택에 또 관여하겠네요. 맞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 책봉을 계속 미뤄요. 안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중2병이었던 이 광서제가 엄청 난동을 부려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막 궁궐의 유리까지 깨질 정도의 사단이 나가지고 폭발했네요.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바로 서태후가 대혼식의 날짜를 정하고 자기도 권리를 모두 내려놓겠다.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유리 한번 부셨다고 해서 그래. 이 이모가 미안하다.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난 이만 깨끗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서태후가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어줄 리가 없죠. 예. 서태후는 중요 인사를 임명하거나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황제가 명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서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조카인 융유황후와 결혼시켜요. 이 사진 속에서 서태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융유황후고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황후를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조카를 황후의 자리에 앉힌 거죠. 조카랑 조카가 결혼한 거네요. 게다가 결혼했을 당시에 광서제보다 3살이 더 많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보아도 황제의 정비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뭐 서태후는 뭐 그 알바 아니겠죠. 그렇죠. 서태후한테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태후 때문에 원치 않는 황후를 맞이한 광서제는 친정을 앞두고 서태후와 멀어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태후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로 하는데 바로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파괴된 황실 정원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화원 복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충당하느라 청나라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고 있었는데 이화원 복원에만 무려 은 800만 냥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청나라 한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 지금 배상금 갚기도 벅찬데. 근데 유아원에서 벌어진 서태후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 서태후는 옷과 장신구, 손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어, 화려해. 아니, 저거 손톱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뭐야? 이건 청나라 귀족 여자들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장신구 호가트라고 합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손톱을 1cm 이상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고깔 같은 장신구를 씌웠던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호가트는 금, 은, 동, 바다 거북껍질 등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말이 돼요? 저렇게 긴 고깔 콘을 네일아트. 청나라의 네일아트. 근데 이것도 아무 여자나 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바로 서태후 같은 최상류층 여성들, 특히 황실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습니다. 저 정도 손톱 길이면 뭐 아무것도 못할 손이긴 하네요. 그죠. 머리도 못 빗고. 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지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최고급 순백 비단의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이것을 선호했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7일에서 8일간 술을 놓아서 완성한 이것은 뭐였을까요? 비단 옷?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태후가 이 양말을 한 번만 신는데요.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3,000명이 서태후의 버선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합니다. 3,000명? 아니, 빨아 신으면 되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에 1만 냥 정도의 은이 쓰였다고 해요. 버선을 만드는데? 예, 버선을 1년에 만드는데. 근데 당시 1만 냥은 황족이 받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손톱에 끼는 거, 버선.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까탈스러움은 그녀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됐죠. 한번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뭐, 오. 서태후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진주? 그쵸. 예, 맞습니다.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진주 망토였어요. 와, 진주 망토. 저거 하나만 해도 비싸지 않나? 서태후 사후에 그녀의 옷이 700박스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치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건에까지 비단과 금실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와. 아, 목욕 수건이에요? 예. 목욕한 뒤에 몸을 닦는 수건도 한 번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에. 그러고 이제 다음 수건으로 바꾸는 거죠. 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대고 다음 수건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과일의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디퓨저처럼 썼는데 환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새 사과로 바꿔야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사과만 15만 개였다고 합니다. 아... 서태후의 사치엔 끝이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과일 모양의 보석을 유독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는데 또 그 서태후의 보석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일 모양의 보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수박. 예. 이 보석이에요? 옥으로 만든 수박 모양입니다. 와,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한. 그러니까요.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에메랄드 비치 수박은 서태후가 은 500만 냥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 아꼈던 보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수박을 가장 튼튼한 천장에 두고 기계식 자물쇠까지 채워두었고 환관들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석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보석을 볼까요? 오,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삼겹살. 동파육이라고 들어봤는데. 아, 동파육. 예. 동파육을 정확한 보석.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보석이라고요? 예, 보석입니다. 자연의 무늬가 적은 거죠. 아, 진짜. 또 있습니다. 예. 아, 배추? 배추. 배추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옥으로 이 정도 만들려면 이거 미켈란젤로 와야 되는데?